월드컵 대결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성입니다. 안전 관련 시설들을 저희가 설치, 보수,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경사진 사면에 흙먼지가 유입될 수가 있어서 방지 작업을 하는데 그 높이가 한 10여 미터 정도가 됐었습니다.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근로자 한 분이 생명줄을 걸지 않고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. 바로 주의를 주고 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작업자들이 그 설치물을 의지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현장에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시작과 끝인 것 같습니다. 안전으로 시작을 해서 안전으로 이어지고 안전으로 끝나야 근로자분들, 저희 지인들, 제 가족이 또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. 나의 안전 노하우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.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크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100% 안전을 기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일을 임하고 있습니다.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오긴 하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못 알아들이는 잠깐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브리핑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. 자기의 맡은 일을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되묻습니다.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? 라고 되물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남의 직업병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든가 지인한테 잔소리를 하게 돼요. 괜찮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독하다. 안전에서는 정말 지독하게 진저리가 나게끔 업무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지독함이 처음에는 아 왜 이러나 이거는 좀 유두리를 가져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저도 안전에 있어서는 삼성물산의 그 지독한 안전관리가 근간이 돼서 저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작업하는 내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. 작업을 할 때 안전은 정말 내 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동료, 내 팀, 회사, 이 현장, 가족이 다 지켜지는 것 같아서 항상 얘기합니다. 안전은 당신부터.